안녕하세요. 컴퓨터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한 6시간 전쯤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시간 얼마 안 지났는데 왜또 영상을 찍으시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 앞에 영상이랑 연결되는 영상이라 보시면 돼요. 앞에 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영상으로 올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르과자의 오시스쿨님이란 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인피니티 패브릭 비동기화 방식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해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어요. 사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는 게임 프레임 변화가 없길래 이게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숫자는 적히지만 값이 적용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생략을 해버렸는데요. 이분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보니까 적용은 된 거였습니다. 적용이 되었지만 변경값이 거의 없었던 거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수스 보드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제가 4533을 넣고요. 그리고 FCLK에 오토가로 뒀어요. 이거 오토가로 왜 뒀냐면은 어차피 이거 1900 이상 찍으면은 자동으로 2:1 동기화로 바뀌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적은 값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갔었는데 이 FCLK라는 거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그리고 인피니티 패브릭이 동시에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패브릭만 별도로 있는 항목을 찾으러 갔어요. 어드밴스에 들어가면은 AMD 오버클럭킹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쭉쭉쭉쭉쭉쭉 선택해서 들어가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만 바꿀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1867을 찍고 나왔어요. 그럼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거 켜져 있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MB 프리퀀시 1131. 이거는 그대로 안 해요. 예, 이게 메모리 컨트롤러 2:1로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D램 프리퀀시랑 똑같은 게 아니라 절반으로 뜨는 거죠. D램은 2262로 나와요. 4500 정도 되겠죠? 근데 AMD 라이젠 마스터를 키면은 여기에 패브릭 클럭을 따로 표기를 해줍니다. 별도로. 근데 여기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1867로 내가 넣은 값이 나와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로 제가 벤치를 돌렸었던 겁니다. 제가 자주 돌리는 디비전 있잖아요. 이 디비전 벤치마크를 실행을 하니까 나왔는 수치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 AMD 라이젠 마스터를 안 켰단 말이에요. 실패했구나. 넣는 값이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배그를 돌려보고 알았어요. 배그는 프레임이 오르더라고요. 쉽게 말해 비동기화 오버클럭이 가능했었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2:1로 변경이 되고 인피니티 패브릭은 인피니티 패브릭의 한계 수치인 이 1800에서 2000까지 되거든요. 2000까지 들어가는 건 솔직히 나는 못 봤고 1800에서 1900쯤이라 생각합시다. 이 정도까지 되는데 내가 방금 전에 1866을 넣은 거죠. 비동기화로 1866을 넣고 돌리니까 3타로 디비전은 이 보시다시피 인피니티 패브릭을 올리든 안 올리든 차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얘네는 병목이 안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최적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1프레임 차이쯤 나는데 이거는 그냥 오차범위거든요. 근데 배그가 특히 최소 프레임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올라가 버렸어요. 차이 크죠? 17프레임이 올라갔죠. 최소가.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5나 올라갔습니다. 결국 메모리 영향을 심하게 받는 그 배그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패브릭 영향도 심하게 받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CPU와 그리고 캐시하고 램 간의 신호 전달이 아주 중요한 게임인 것 같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디비전 차이가 없어요. 128 나왔는데 아까 전에 했을 때는 126이었거든요. 1프레임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거의 차이가 없어요. 127, 126 자꾸 내려갈 텐데 거의 차이가 없고
배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영상을 미리 다 찍어왔어요. 이거 지금 일일이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시다시피 비동기화했는 배그 얘는 끝나는 시점에 18173 그리고 비동기화한 3타로 옛날에는 끝나는 시점에 10975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비동기화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인피니티 패브릭만 메모리 컨트롤은 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1866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발적화였던 배그는 프레임이 증가했지만 사실 3타로하고 디비전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피니티 패브릭만 따로 올려줬을 때 그때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자 1866으로 둘 다 1대1 동기화 시켰을 때는 앞에 게 메모리 컨트롤러 속도입니다. 뒤에 게 인피니티 패브릭 속도고요. 이게 둘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프레임이 잘 나왔는데 메모리를 무려 800이나 더 오버를 했지만 메모리를 800이나 더 올렸어요. 했지만 보시다시피 메모리 컨트롤러가 얼마 떨어졌어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700 넘게 떨어졌잖아요. 735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735. 이게 이만큼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800 올라간 거를 이게 마이너스 735로 상쇄를 한 거죠. 메모리 컨트롤러. 좀 어이가 없지만 이런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아쉽지만 이 메모리 컨트롤러나 아니면 인피니티 패브릭이 좀 더 높은 클럭으로 올라가줄 때 제가 보기엔 한 2300, 2400 정도는 올라가줘야 그제서야 메모리 오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고클럭 메모리 오버요. 뭐 2300만 돼도 4600이잖아요. 맞죠? 4600 메모리 오버까지 1대1 동기화로 올라가줘야 그래야 메모리 오버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인피니티 패브릭을 비동기화로 올려주더라도 이 메모리 클럭이 올라서 오른 성능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까지면서 내려간 걸로 그냥 상쇄가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확인해달라고 했는 것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고클럭 메모리 오버가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다. 차라리 3600이나 3733 정도로 오버를 하고 최대한 메모리 타이밍을 조여주는 게 라이젠 3세대 젠2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메모리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추가 영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인텔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 급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나루가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